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면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들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제가 아까 특징주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삼성중공업의 낙수효과를 또 받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 중에서 LNG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내일 시초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선박 중에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조선사들이 좀 이익을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판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가를 먼저 이제 인상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선박보다 굉장히 완성 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박보다도 지금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조선사들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NG 선박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 당연히 LNG 선박 탱크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 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동성 화인텍 현재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수급 화면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도를 좀 크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단기적인 투심이 조금 강한 금융 투자가 들어온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하나 투신도 있고 연기금의 수급도 굉장히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구간에서 동성 화인텍이 만약 한 번 더 레벨업,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최근에 상단인 이 12,000원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는 13,000원까지의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중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렸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 라인이 아마 여러분들도 보이실 것 같아요. 이 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또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이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내일 볼 종목으로 BL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BL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BL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질환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희귀 질환으로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이 희귀 질환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잡아드리고 가자면 각 나라별로 희귀 질환에 맞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만 명에서 3명 혹은 10명.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적으로 봤을 때 비율로 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그리고 국내에서는 2만 명 기준으로 이 희귀 질환 질환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BL 같은 경우에는 이 희귀 질환 치료제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임상 이상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이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380원에서 4,200원, 현재 시초가 근방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950원.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 BL을 한번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자동차 주들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하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현대 오토 에보도 한번 관심있게 보는 네.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일주 흐름 중에 장 초중반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후반부에 굉장히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붙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됐는데 결국 실적이 한몫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각들이 좀 있죠. IRA 법안에 따라서 피해를 볼 것이다. 혹은 IRA 법안에 따라서 피해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 대수로 조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판매 대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친환경차, 전기차였고 또 이제 전기차 이제 내부 이제 인테리어 쪽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많다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수동으로 작동이 구현이 됐던 것은 이제는 다 전자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 쪽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의 이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차량용 IT용 인프라 투자도 계속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오토에버 오늘의 이제 반등세를 기점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좀 설정을 드렸는데 조금 더 높여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3만 원까지의 한 번 더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경기 민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또 피로도를 나타내면서 오랜 기간 횡보하다 올라갈 수 있으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오늘 장중에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눈높이도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목표 가격 1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주까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